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글로벌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드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뭐 중국 관련 이슈도 있고 미국 관련 이슈도 있는데 네. 먼저 수급적인 좀 측면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야 우리 증시가 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네. 이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살짝은 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환율이라든지 뭐 달러 인덱스에 관련해서 우리 시장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뭐 긴축 공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완전히 다 털어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불과 뭐 한 달여 전 또는 두 달 전만 하더라도 킹 달러 그랬다고요. 그죠. 근데 요즘 뭐 킹차 붙이는 게 또 유행이니까 킹 달러 되면 우리 산업으로서는 킹 받죠. 열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게 좀 완화되는 거죠. 말 그대로 강 달러 체제에서 조금씩 이제 1,300원대 뭐 초반 정도 장중에는 또 1,200원 뭐 99원이지만 1,299원이지만 1,200원대까지도 내려갔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동안 꽉 우리가 물려있던 것이 조금은 완화됐다. 3거래일째 뭐 하락세를 보인 것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뭐 좀 청신호죠.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보게 되는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104.74에서 100은 넘지만 104.74에서 약 보합되는 정도. 그러면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다. 우리 경제나 수출로서는 뭐 아주 나쁜 정도의 지표는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달러가 조금 약해지면 위안화는 조금 세지는 그런 상황. 또 지금 최근에 중국이 또 경제 이 봉쇄에서 리오프닝으로 돌아섰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인 수급, 최은행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그런 수급 차원에서 본다면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국 양해가 개막하는 것도 달러와 약세 흐름에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중국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양해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된다. 위안화가 좀 더 강해질 만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의 리오프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또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줬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여러 국가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딱히 호재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볼 때 뭐 미국에서 1월 달에 PC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도 있었고 그런 지표들을 보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완전히 그냥 정말 환상적인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거든요. 뭔가 좀 손에 잡히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와 또 이 여러 가지 뭐 화폐 관련된 것까지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기대감이 뭐 이제 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유행어가 됐죠. 왼중오미. 지도를 여러분들 내려다보시면 우리 한반도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미국이 있다. 물론 태평양을 건너서 있긴 해요. 그래도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왼중오미. 그런데 중국의 기대감이 생기니까 뭐 미국이 이제 연준 금리가 있는 것이고 그건 뭐 당장에 아주 큰 변화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2월 달에 차이신이죠. PMI.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더라도 55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거는 50이 넘는다는 것은 뭔가 이 경제적으로 확장성을 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9월 이후에 최고치다. 이것도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의 이 시장 경제, 이른바 골목 경제가 사는데 이거 중요하잖아요. 14억 인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6개월 만에 경기가 대폭 확장되고 있다. 또 미국도 지금 이거는 조금 약간 경합되고 있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달 이제 22일 날 발표가 될 텐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뭐 우리가 불과 한 일주일 열흘 전만 하더라도 0.5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빅스텝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준의 상황을 보면은 뭐 0.5는 좀 많다. 0.25로 가자. 이런 인상 전망이 예상되는 것도 미국 정치가 최근에 조금 분풍이 도는 그런 이유.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의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기대감. 중국이 잘 될 거야. 뭔가 좀 잘 될 수밖에 없겠지. 여기에 그런 기대감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양해라고 봐야 되겠죠. 양해를 통해서 다들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CNN에서도 양해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하지만 유럽의 BBC도 보면 중국 양해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는 보도량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다도 관심이 크다. 그만큼 기대감이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중국에서의 양회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나오는 정책들 때문인데 이 양회가 개막이 됐습니다. 전인대 그리고 정협이 나란히 개막이 됐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사실 가장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뭐 쭉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이데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상당히 빵빵하게 지금 충전하고 계시는데 네. 자꾸 뭐 양해 그런 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위양호의 이게 이제 중국을 결정하는 매년 3월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여러분들 외우기도 쉽습니다. 다 이제 회의기 때문에 양회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리양호의가 되는 건데 하나는 4일날 개막을 한 중국 정치협상회의 이게 하나 있고 중국 정치협상회의는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정치협상회의 이건 뭐냐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인민대표회의 런민 따피아오 회의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 네. 인민대표회는 우리로 치면은 국회예요. 그러니까 5일날 개막을 했죠. 이 이야기는 국무회의 행정부와 의회가 맞물려 있다. 이거는 뭐냐면 중국을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군사나 뭐 이쪽이니까 그거는 주석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진핑으로 끝납니다. 왜?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 주석은 몇 년 임기인 줄 아세요? 대체로 몇 년 집권하는지 아세요? 10년이야. 10년을 못 넘어요. 장쯔민도 그랬고 그리고 이 후진따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은 이제 15년째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3기 임기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중국은 이제는 시진핑의 세상이에요. 황제의 이제 취임식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시진핑 주석 쪽에 이제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으로서도 이 양해를 통해서 중국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고 주변 국가들도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총리가 누굽니까? 이 중국의 2인자는 지금 총리죠. 주석이 있고 총리가 있다. 경제는 주로 총리 위주로 전개가 돼요. 지금은 리커창인데 가운데 껌만 빼면 돼요. 신임 총리는 리창. 리창이 누구냐? 이 시진핑 주석이 쩌장성 당서기를 할 때 비서야. 그러니까 완전히 시진핑 사람이죠. 게다가 부총리를 이번에 두 명 더 이제 추가 임명하는데 한 사람이 당샤샹, 한 사람이 허리핑.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누구냐? 시진핑의 책사야. 자기 사람으로 다 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의 말 그대로 중국이 된다. 이제 두 가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 이제 3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양회에서 논의될 건 뭐냐면 무조건 하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 5.5%가 됐든 6%가 됐든 지난해에 5% 목표를 했다가 코로나 팬데믹과 봉쇄가 있기 때문에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는 국가 이름 뒤에 퍼스트를 붙이면 돼요. 전 세계 경제는 아메리카 퍼스트, 차이나 퍼스트로 갑니다. 중국도 반도체나 2차 전지 우리 이익에 부합돼서 가겠다. 그게 이제 차이나 퍼스트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처럼 이번에 뭐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뭐 몇 번이나 나왔느냐 이런 것도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양회가 조금 시장에 미칠 영향이 꽤 커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그렇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벌써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계속해서 이 첨단 산업 관련해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IRA법의 핵심이 중국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왜 이럴까? 내년에 또 뭐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내년 후반기까지는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미각대로 성장 또 중국은 중국대로 퍼스트, 중국 퍼스트 그러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 철강학에서 다 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북중러가 결합을 하고 한미일이 결합을 합니다.
이 구도상 이제 세계 이제는 안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경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파고드느냐.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틈새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노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배 빵빵해진다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양쪽 고래의 수혜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누리는 거죠.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양쪽을 다 초월하면서 다 누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고래 이러면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고래하고 조금 저희가 가져가 볼 만한 섹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웬중오미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장기 집권 체제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15년을 갈지 건강에 따라서 20년을 갈지 몰라요.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중국 국민 가수죠. 펑리위안 너무 건강해. 시진핑 주석도 대체로 건강해. 장기 집권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결국은 경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 양회의 마지막, 리양호의 마지막 날에 리창 신임 총리가 이야기할 텐데 한 5.5%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내부에서도 14억 인구 중에서 못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농촌 쪽은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노동자 중심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무조건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내년 상반기는 중국 경제는 무조건 성장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성장할 때에 산업의 쌀은 뭡니까? 바로 철강이죠. 화학이죠. 중국만으로는 안 돼. 한국 쪽으로부터 철판, 후판, 조선 관련해서 다 자동차, 전기 자동차 중국 많이 생산해요.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자동차 후판이나 조선 쪽, 포스코 홀딩스 쪽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실 분, 강관, 파이프 쪽도 화력발전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수입이야. 그러면은 대한제강이나 또는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도 모자라. 그러면 이수화학, 대한유화입니다. 대학유화 아니고 대한유화, 금호석유 등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엔 또 철강이 미국에서 좀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또 중국 리오프닝 하면은 한국의 여행주를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가항공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또 오늘 막 아유 너무 정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하면은 하양연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리오프닝 그러면 항려면화, 항리미엔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항 뭐죠? 역시 저가항공으로 여러분들 머리를 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제주항공도 있겠습니다. 이미 다 이제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티웨이 항공이나 우리가 찐에어. 진에어, 그죠? 진에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면세점은 호텔 신라 좀 살아나요, 그죠? 지금 싱가포르에도 면세점이 있죠. 그러니까, 요, 홀대, 송콩도 있고요.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은 여러분들 뭐, 대표주는 LG 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미 다 노출된 거고, 그 외에 코스맥스가 최근에 이제 좀 반짝 올랐었고, 폴마 같은 경우에도 기반은 잘 돼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하반기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화장품 좀 학년 면화. 네, 왜 자꾸 웃으세요? 뭔가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마지막으로 이제 미중 충돌 국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잘못될 것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중 충돌하면 아이고 IRA법 어떻게 하나 중국의 또 이제 첨단 산업법, 첨단 기술 관련법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양쪽을 통해서 이익을 다 취할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반도체나 뭐 시안에도 있고 후공정 공장이 있죠. 또 우시에도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얻어낼 수 있다. 그렇죠. 2차 전지와 자동차는 오히려 미중 충돌 사이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학력 면화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